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우 홀다 센서 스튜입니다. 니제리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민정 복구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상 거부하였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민정 복구를 한국 시간으로 8월 7일 오전 8시까지 하지 않으면 병력을 투입하여 강제로라도 민정을 복구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니제르는 이러한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에 대한 민정 복구 권고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실상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니제르에 대한 침공을 준비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가 니제르에 대한 무력 사용을 하려면 회원국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니, 부르키나파소, 말리는 무력 사용에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아니지만 알제리도 무력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네갈과 코트디부아르는 헌법 질서를 회복하려는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과거에도 질서와 치안 유지 등을 명목으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비사우, 코트디부아르, 말리, 감비아에 병력을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사적인 옵션을 과감하게 많이 진행하는 국제기구죠. 현재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오는 8월 10일에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의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실상 이때 침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와 같은 민주국가들은 니제르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상병력 파견과 전투기 공습 등의 옵션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전 사례를 모아 1만 명 이상의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니제르군의 총 병력은 1만 2천 명 규모입니다. 현재 나이지리아군은 나이지리아 상원에 니제르 파병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니제르 국경 인근으로 군 병력을 다수 이동 중이고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는 니제르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니제르 군부 인사들에 대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중앙은행 제재 등을 결의하였고요. 니제르 국채 발행도 취소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 전력 기업들은 니제르의 전기를 끊기로 했는데요. 니제르는 전력의 90%를 나이지리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전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니제르는 이에 대응하여 외국 세력이 니제르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영공 패스를 발표하였고요. 외국의 공격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아마두 압두라만 쿠데타 지도부 대변인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니제르 영공이 폐쇄될 것이라고 말하였고요. 니제르 군부는 중앙아프리카 2개국이 침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이 두 개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니제르 군부는 러시아 바그너 그룹에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부르키나파소의 군 수송기가 니제르 수도에 도착한 것을 보아 이미 부르키나파소에게 지원을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한 말리와 부르키나파소는 니제르의 공동 대표단을 파견하여 연대를 과시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니제르군은 나이지리아와 베냉 접경 지역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였죠. 유엔에서는 니제르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미국도 전쟁을 막기 위해 니제르 군부 측과 협상을 했지만 실패한 모습입니다. 한편 곧 전쟁이 터질 것이란 전망 속에서 니제르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9명이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달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계속 출국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우리 교민 14명이 머무르고 있었으나 이 중 5명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도움으로 군용기를 통해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9명은 생업 등을 이유로 잔류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잔류 국민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잔류 가정에 비상식량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제르에는 한국 공관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현지인 명예형사의 협조를 받아 이 같은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 니제르 쿠데타는 서방세계와 중국, 러시아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제르는 미국과 유럽 등이 극단 이슬람 무장 세력을 상대로 대테러 작전을 벌이는 거점 역할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은 니제르 1100명의 병력을 주둔하고 있고 서아프리카 최대인 아가데즈 공군기지를 운영 중이죠. 프랑스군을 1500명을 포함해 독일, 이탈리아 등의 병력도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주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라늄의 세계 7대 생산국이기도 한 니제르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창궐하거나 러시아의 아프리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을 서방세계는 원하지 않고 있죠. 거기다가 니제르는 우라늄 등 자원을 유럽에 많이 팔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줄이고 원전의 비중을 늘려온 유럽의 입장에서 우라늄이 부족하여 전기 생산 문제가 생길 염려가 크죠. 무엇보다도 이 니제르는 쿠데타 벨트의 마지막 민주국가였는데 쿠데타로 엎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쿠데타 벨트에서의 유럽 영향력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유럽의 무능함을 드러낼 수도 있고 지역 경제 협력에도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럽은 그 어떤 때보다 니제르 쿠데타를 막기 위해 노력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가 니제르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하니까 이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거기다가 니제르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 강대국들을 끌어당길 가능성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웃나라인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의 쿠데타 세력은 외국군이 니제르를 침공하면 니제르를 돕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사실상 아프리카판 세계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니제르에서 자국민을 철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인데요. 니제르 국경에는 점차 병력이 집결하고 있는 모습이고 많은 나라들의 이권이 걸린 문제라 수일 내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후 소식 들려오면 계속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